그리고 악당은 사랑할 자격이 없습니다. 사랑해도 자격이 필요해요. 남을 해치거나 상처를 잘 주는 사람은 절대 사랑하면 안 됩니다. 아까 굴다리에서 미안했어요. 갑자기 확 안 하세요. 당황스러웠지. 그런 사람에게 사랑은 장신구일 뿐이죠. 뭐가 미안해요. 걱정되면 그럴 수도 있죠. 근데 안고면서 뭔가 좀 애매해졌어요. 이게 위급한 상황 때문에 이러는 건지 아니면은 변호사님 때문에 설레서 그러는 건지. 과거를 찾아 처리하면 정말 떠날 거죠? 우리나라에 큰 미련 없습니다. 빨리 떠나고 싶어요. 계획 바꾸면 한국 떠나는 건 늦어져서 어떡해요? 변호사님을 위해서도 바꾼 거예요. 기억 없는 전쟁터에 변호사님을 두고 가기 싫었어요. 직접 사람을 죽여본 적 있냐고요? 아니요. 난 변호사잖아요. 그렇죠? 아무리 마피아 변호사라도 사람을 죽이겠어요. 직접 사람 죽여본 적 있으면 인연 끊겨요. 까사노 패밀리의 공식이에요. 아니 너도 좀 몇 명을 누른 거야? 올 때부터 저 두 사람 데리고 오지 그랬어요. 변호사님 경고하러 오셨어요. 혹시 몰라서 위험해질까 봐 그랬어요. 미안해요. 위험하면 어때요? 같이 위험도 박제되어 있는 사람처럼. 그럼 변호사님은 자격이 충분합니다.